네, 맞아요. 지금 공연 끝나고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숙소로 가고 있어요. 아, 공연장에서도 켜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네, 아마 지금 관객분들은 그쵸,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공연장을 빠져나가고 계실 텐데,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그럼요, 저도. 다 여기 짧은 한자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다행이네요, 재밌으셨다니. 오늘이 심천이 공연장이 지금 북경, 우한, 광저우 그리고 심천. 그리고 한국도 있었고 서울도 있었고 태국도 있었는데, 와, 공연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더 재밌어야 될 텐데,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재밌었고요. 네,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아, 뭐라고요? 아, 고생하셨다고? 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그랬는데 심천에서도 갑자기 노래를 불러주셔서, 어제도 광저우 팬미팅 끝나고 숙소에 가서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어제 불러주신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참 가사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아까 통역해 주신 분께 가사를 뜻을 전달받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 또 MC분이랑 언제 그렇게 또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도 역시 또 심천, 아까 제가 들으니까 송구어라고 맞죠? 송구어. 네, 송구어 분들께서 너무 멋진 영상도 준비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밖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숙소에 가고 있어. 아, 숙소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숙소 가서 스태프들하고 쉬고, 내일 또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다음 주는 아마 샹하이? 네, 샹하이에서 여러분들을 뵐수 있을 것 같아요. 샹하이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도시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은 곳이라 좀 기대가 되는데, 아마도 상해 때 반가운 친구가 또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상해에서도 좀 여러분들과 더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또 다양한 재미있는 코너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그리고 아까 팬분들 중에 몇분 생일이신 분들도 계셨는데,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여러 가지 제가 준비한 선물들은 저희 스태프들께서 팬미팅이 끝나고 소중히 전달 드릴 테니까요. 네, 받으시면 나중에 웨이보나 다른 개인 SNS에 남겨주시면 저도 볼수 있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부산에서도 보고 계셨구나. 네, 푹 쉬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상해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따자, 완안. 짜이첸, 그리고 다음 주에 상해에서 만나요. See you soon. 바이바이. 완안. 감사합니다. 와이님은.
한번 볼게요. 네. 신기해서. 이집보를 종료하려고 했는데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잠깐 구경 좀 할게요. 나는 글을 쓸 수가 없나? 하트. 저도 하트 누르면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닌가? 잠시만요. 어? 진짜 신기하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매니저가 어제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했대요. 전해달래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아니에요? 네. 저희 대웅씨가 부끄러워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대요.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 완안. 안녕히 계세요. 내일 공항에서 뵐게요. 공항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잠시만요.